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백내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남녀노소가 가릴 거 없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실 질환 중 하나인데요. 60세 이상 사람 중 70%가 대부분 겪고 그리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9년 기준 국내 주요 33개 수술 중 수술 건수 1위에 오른 항목입니다. 2016년 51만 건, 그리고 2019년은 약 68만 건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다른 수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수술 건수가 많으니까 보험 청구 건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데요. 최근 이제 3개년도 거를 보면 2018년도에는 2,553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3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6,480억 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1,528억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건수도 청구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백내장 치료 진짜 궁금하시고 실제로 본인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과 관련된 숨은 보험금 찾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퀴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맞추시다니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네, 어깨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73세 남성분이셨고요.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신 상태셨습니다. 2020년 오른쪽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근데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잖아요.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뭐 의원 아니면 뭐 약국 갔을 때 실제로 낸 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받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이번에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왜요? 틀렸어요. 왜요? 네. 백내장은 이제 보통 레이저로 이제 간단한 시술로 거치지만 심해지면 이제 렌즈 삽입술도 이제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렌즈 삽입술은 실손보험은 2015년도 12월 이전까지만 이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렌즈 삽입술은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이후에 준비한 실손보험은 렌즈 삽입술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연도마다 가입된 실손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따른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2016년 1월 이후에 실손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서 네.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가 시력 개선 목적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검사비를 제외한 다초점 렌즈값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력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그게 면책 사유예요? 지금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은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렌즈 삽입술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백내장은 보장돼요? 백내장 자체를 보통 네. 하는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나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서는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1월이니까 2015년에만 가입을 했어도 보장받으시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알고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늘 강조하는 게 보험은 하루빨리 가입하셔라. 그리고 백내장은 간단한 레이저 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들지 않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뭐 양쪽을 합하면 최소 몇백에서 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이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치료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안 돼 있으면 다 자기 돈으로 사실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소득이 끊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진짜 보는 거니까 시력과 관련돼 있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결국 렌즈 삽입술과 같이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지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임플란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요실금 치료 때도 그랬고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네. 왠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역시 하나를 아시면 열을 아시네요.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보험사마다 이제 가입 금액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비에서 일종의 이제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수술로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1회만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양쪽으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네. 날짜 다르게 수술을 받으셔야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날짜를 다르게 해야 주신다고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꿀팁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저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얘기 나오시니까 또 그만큼 이제 흔한 네. 것들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건강검진 특히나 직장인이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내시경 하다가 대장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저는 분명 수면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 바로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보통 이제 의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용종이 발견됐는데 한번 이거 조직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용종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떼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어떤 걸까요? 조직 검사. 네.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의사가 한번 이제 검사하겠다는 용도로 이제 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취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 조그만 거 용종이 이제 떼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용종 제거술 또는 이제 폴립 제거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특약에서 얼마든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내장 수술이든 아니면 아까 처럼 뭐 임플란트에서 치조골 이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수술비를 내가 활용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못 받았던 숨은 보험금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곳에서 나의 보험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답답하신 분들,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환 전문가님께서 이제 키포인트를 딱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보통 백내장 같은 경우는 5,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수술 또는 시술을 진행하십니다. 네. 실손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약에서도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셔서 청구를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무슨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보험회사의 약관까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청구를 하셔서 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할수록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암 치료비 같이 비싼 것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해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생각을 하신 게 맞아요. 일단 사실 대부분 암이나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요즘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네. 실제 시청자님들이 만족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사실 이런 사소한 특약 하나하나가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니 제 생각에는 이런 생활질병, 이런 특약은 꼭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듭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드는 돈이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큰 돈이 되고요. 결국에는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게, 못 찾는 보험금이 없게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MC님 말처럼 이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제 몰라서 놓치고 이제 못 받는 숨은 보험금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보험사는 이러한 이제 숨은 보험금을 절대 직접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